존경하는 민경대 박사님과 더불어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 시간이 사실 우리가 여러 행사로 인해서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먼저 개인적인 얘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대학원 시절에 민 박사님부터 배운 제자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지금 스승과 제자가 발제자와 논전자로 있는데 개인적인 이런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한국교회사를 민 박사님께서 배우면서 이용도 목사님의 예수사랑 그리고 김교진 선생의 성서사랑을 배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들을 갖다가 이제 임신했는데 민 박사님의 태몽을 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도신이라 하라.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이 도신이에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의 도자, 진리 도자, 그리고 김교 선생의 신자, 신하신자. 그래서 진리의 사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박도신이라는 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세월을 흘러서 2주 전에 목사한수를 받고 두바이에서 선교사로 이제 출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민 박사님과 더불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난 알렌 선교사에 의한 140주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데 결론과 먼저 얘기하면요.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는 그야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엄청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계적인 그러한 유례가 없는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자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40년 동안 이제 한국교회가 굉장히 쇠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드럽게 말하면 내리막길을 가는 거고요. 거칠게 말하면 말아먹고 있다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논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이지만 한국교회사 민경배 박사님으로부터 배운 이후부터 저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제가 전공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수 은퇴를 하고 두 권의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이 조선의 최후라고 하는 100권이 넘는 책을 썼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보통 통신도 되게 쉽게 이제 각주가 없는 책을 다시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섭리사원은 한일 근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100년의 역사 그 후에 사실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근대화시켰고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전혀 다른 두 민족이 갖고 그 다른 길을 갔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런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뭐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30쪽 우리 이 책에 이 30쪽에서부터 35쪽까지 썼는데 먼저 서론만 먼저 읽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 34쪽을 조금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조금 간단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존경하는 민 박사님의 발제 읽고 느낀 첫 인상은 한국 개신교 140주년 카톨릭 240년이죠. 성교 역사는 한마디로 절망 속에 희망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시들 뿌려나가는 시인의 발걸음 그것이었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남긴 절망과 희망의 발자취는 차라리 한편의 장대한 대사실이었다. 논전자의 표현으로 이 세상에 이런 드라마는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써가신 최고 감동의 장쾌한 대화 드라마로 말하고 싶다. 그런 논자는 하나님의 신화를 조선의 치유, 섭리사업은 한일 근대에서 한편의 드라마 조선의 치유를 일본인을 위한 시민사관을 쓰면 졸작이 되고 한국인을 위한 민족사관을 쓰면 평장이 되나
우리 민족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섭리성을 쓰는 최고 감동의 명품 드라마가 된다는 말을 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아편전쟁 1840년부터 태평양전쟁 1945년에는 105년의 역사는 일본 현기증이 날 정도로 눈부신 근대화 문명이고 세계 열방에 진입한 반면 한국은 근대화의 지각생이 되어 일제 식민지를 당하며 온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과 달리 이 시기는 우리조차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민족 복음하고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세계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발제자의 제목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듯이 한국 기독교에서 나타난 세계사적 전기라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떠한 놀라움을 행하였으며 이를 바라본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논자는 발제자가 언급한 한국인, 한국교회의 세계사적 사고를 중복하지 않고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하면서 우리의 과제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보자 해놓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한민족, 한반도, 그리고 한국교회. 그래서 이제 그 34쪽에 짧은 글 하나 이렇게 썼어요. 제가요. 그거 한번 읽어보죠. 세계의 한. 아, 한반도 보석 같은 땅, 서쪽의 가나안 땅을 대신한 동쪽의 가나안 땅이어라. 아, 한민족 보배로운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대신할 이방의 빛으로서의 새 언약 백성이어라. 아, 한국교회 보화 같은 교회,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어라. 한반도 한민족 한국교회여,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위에 이제 맨 위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 문화로 시작했으나 피눈물에 범벅된 지난 우리의 역사는 이를 위해 준비된 역사였다. 어느 한 구퉁이도 버릴 곳이 없다. 시행착오와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의 지난 날은 준비된 역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여곡절을 겪은 우리 역사는 잘 짜진 한편의 드라마였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만나야 한다. 이제 떨쳐 일어나서 이 큰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한국 개신교 선교 140년 깊은 역사 시점에 서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세계 복음을 위해 지난달 한반도에 불어닥쳤던 강력한 성령의 바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성령 대부운동, 이 다시 한번 시원한처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부활날의 불길 같은 성령이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뜨겁게 임하소서. 부활날의 태풍 같은 성령이여, 다시 한번 한국 민족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글을 제가 써봤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그 30쪽에 밑에서 두 번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한반도에 기독교 복음이 상륙한 19세기 말에 한민족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을 서양에 소개한 윌리엄 그리피스, 코리아 더 커뮤니티 네이션이라고 하는 코리아 은들의 나라, 여기에서 또 로엘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조선을 중국에, 미국에, 일본에, 다른 여러 서구 열강에 어떻게 소개했는가. 조선은 오물과 악취가 가득 찬 비문명적 세계라고 저들이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조선은 중국의 소속이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변방에 불과한 가난하고 미개한 지저분한 나라고 소개하였다. 특히 헐버트는 조선 사람보다 더욱더 조선을 사랑한 정말 유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선에 와서 보니까 나라의 주권조차 위기에 처해 있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서울의 거리는 더럽고 형편은 나라에 불과했다. 특히 1886년 우리나라 알레 선교사 이후 2년 후에 들어왔을 때에 콜레라가 창궐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갔고요. 그 죽은 시체를 갖다 장례를 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에다가 던져버리든지 길거리에 이렇게 거적을 덮어놓든지 그러면 이제 개가 와 뜯어먹고 새가 와 뜯어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옷은 때 찌들었고 이가 들끓었고 몸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는 거죠. 이런 조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서양 사람들에게 과연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를 감히 짐작하고 남는 거죠. 그야말로 400년 전
세종대왕 시절에 찬란한 문화 문명이 이뤘던 위대한 세계를 찾아볼 수 없고 가난과 질병, 무지와 온갖 차별적인 인생에 묶인 야만 원시 미개의 나라로 전락해 있었다는 거죠. 민 박사님 말씀한 대로 세계 최부강국인 미국과 이렇게 원시 야만 같은 조선을 이렇게 비교할 때 그런데 이 민족을 사랑해서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프랑스 외방 선교에서 이 나라를 갖다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이 나라에 오면 세국이고 또 잡히면 선교가 안 되는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지 못해서 난리를 피웠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죠. 한 대목 넘어가서 보면 헐버트가 23세 청년으로 조선에 처음 왔을 때 서울에는 서양인이 70명 정도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조차도 대부분 우리나라를 그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성들은 조선의 나라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고 일본 편에 서서 활동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헐버트는 조선인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있으며 조선인들은 세계,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인구를 섹스족을 닮았으며 조선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상과 현실을 좋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며 특별히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으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선비라든가 뭐 학자들보다도 먼저 한국 역사를 갖다 써놨다는 걸 방대하게 앞으로 복음의 언어가 되는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글이 세계에 가장 위대한 문자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렸던 그런데 그것이 100년이 지나면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였다는 것을 알려지고 그것이 복음으로 이게 번역이 되고 세계에 알려지면서 하나님이 이미 쓰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한글이라는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통해서 한글이 개발되고 근데 선비들이 한자를 쓰면서 우리가 계급을 지키려면 한글을 못하겠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400년 동안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났을 때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교회 부흥과 선교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3번의 그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프랑스 종교의 부르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방, 샤상, 앙베르 주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인의 그 세 사람 김대건, 최방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양업 신부를 갖다가 이제 마토에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신부를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들은 또 이제 박해를 받아가서 이제 이 땅에서 순교하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순교와 또 이제 대원군의 그 엄청난 병인 박해를 통해서 1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면서 절주산 옆에 한강변 완전히 그냥 피로 물들었던 그런 순교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또 다시 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의 많은 그 수고와 헌신 속에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100년이 지났을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위대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 잔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의 가치관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목회자의 어떤 비리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이 빛나간 모습들이 한국교회 오늘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맡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 절벽을 마주하는 특별히 우리의 무슨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고령화 사회 저출산의 문제 또 우리 좌우 양쪽의 그 이념의 갈등 뭐 등등의 무수히 많은 문제 속에서 한국 교회와 또 신학 교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현재 자리에 서 있고 이 포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쪽에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이 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확인과 의식화작을 요청됩니다. 우리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그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한국의 그 위대한 그 이 목사님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후손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이토록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선조들의 헌신과 선교사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홍보하고 가르치는 일을 절실히 요청된다. 그래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세상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삼성의 제2회장인 이건희 씨는 신정영이라고 하는 것을 1963년 주창하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우리가 이제 명품이 됐고 인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인류의 그런 교회, 불량품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참된 제자도를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학적 패러다임이 다시 요청되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제자도로서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서의 그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 논찬 자리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